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차차와 피아노리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네이버 카페에서 3만 명 이벤트 했던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차차 피아노 오행시 짓기 발표와 당첨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쫄리님. 차, 차라차차차차차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차, 차차라 차라차차 짜짜짜 내가. 피, 필요할 땐 나. 아, 아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 그 다음에 노, 노갈게. 나으제도 좋아, 바음에도 좋아, 어은든지 달노 갈 거에. 잘 노래 잘 몰라가지고. 짜짜짜짜짜. 자, 코아쿠님이 불러주고 계시네요. 그쵸?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저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그런. 짜라짜라짜라짜짜짜. 차차라차라차라 이런 노래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와, 되게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쫄리님께는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카페 스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피아노 보이님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차 한 잔을 마시며 차, 차차와 피아노리 영상 보는 거 어때요? 피, 피아노를 좋아한다면 정말 관심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딱 누르고 아, 아름다운 선생님과 함께 노, 노력하며 피아노 마스터하는 거 좋추 해주셨어요.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유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아노 고객님께도 무료선물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리버님. 차, 차근차근 차, 차차쌤과 함께 배우다 보면 피, 피아노 실력이 쏙쏙. 아, 아직 피아노를 못 쳐도 괜찮아요. 노,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와,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유도 블로그에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리버님께도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강님. 차, 차차와 피아노리에 차, 차차쌤은 피, 피아노 강의를 잘하시고 아, 아름다우시고 노, 노래도 정말 잘하실 것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선생님은 노래를 잘 못해요. 그쵸? 선생님은 랩을 조금 합니다. 장난이고요. 여러분,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유도 두 개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자, 우리 금강님께도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피아노님. 차, 차근차근 피아노를 배우다 보면 차, 차차 선생님처럼 잘 칠 수 있겠지? 피, 피아노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아, 아무리 힘들다 해도 노, 노심초사하며 연습하지 않아도 되겠지? 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행시에 다 굉장히 잘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정만 있다면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열심히 완주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피아노님께도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예요. 지반일꾼님. 그쵸, 우리 지반일꾼님. 차, 차근차근 연습하면 차, 차차 선생님처럼 피아노 잘 칠 수 있겠지? 아, 빨리 피아노 잘 치러 연습해야 하니 피아노 앞에 가서 연습해야지 룰루랄라 이렇게 재미있게 또 지어주셨어요. 자, 우리 지반일꾼님께도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아님. 차,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차, 차차 선생님처럼 함께하는 피, 피아노 놀이는 아,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완벽한 노, 노래방과 같은 나만의 쉼터이다. 와, 노래방 같은이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도 노래방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래방을 정말 좋아해서 학창시절에는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노래방과 같은 나만의 쉼터이다. 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비아님께도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니님. 차, 차이코프스키도 울고 갈 차, 차차쌤의 피, 피아노 연주 실력 아, 아름답고도 노, 노고하시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이렇게. 와, 정말 센스 있는 오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차이코프스키도 울고 갈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차이코프스키는 정말 훌륭한 작곡가죠. 저는 차이코프스키의 발토베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실력이랍니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공유도 이렇게 두 개나 해주셨어요. 우리 유니님께는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힐링님. 정말 길게 써주셨어요. 자, 차차 피아노는 어느덧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차, 차차쌤은 많은 고생하며 영상을 올리며 우리에게 피아노라는 큰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피, 피아노 처음으로 접하게 된 저는 차차 피아노라는 강에 건너고 차차쌤이라는 여인을 만나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아, 아름다운 전율을 가진 피아노. 피아노는 힐링이 되고 제 마음까지 적셔주는 신의 악기입니다.
노, 노심초사하였던 저는, 피아노 모 배울지 고민하였던 저는 차차 피아노 놀이 유튜브에 접하게 되고 카페에 접하게 되어 피아노를 배우고 분노하였던 마음, 슬펐던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배워서 자신이 못했던 것을 실력을 쌓습니다. 이렇게 길게 정말 써주셨어요. 한편의 그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힐링님께도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서 그림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상공님. 자, 차차쌤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차디찬 바람이 간간이 불던 3월이었어요. 피아노를 치는 실력은 아직도 초보이지만 노력이 빛이 되어 언젠간 차차쌤처럼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오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생님보다 더 잘 칠 수 있다, 내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일단 시작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해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선 시작했다는 자체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랍니다. 알겠죠? 포기해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 헤드쌤님. 차차 선생님. 차분하고 늘 예쁘세요. 피아노를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한번 놀라고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목소리에 두 번 놀란다죠. 노력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피아노를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목소리에 두 번 놀란다죠.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목소리라고 해주셨어요. 선생님 사실은 목소리가 되게 뭐 컴플렉스였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번데기 발음이나 시옷 발음이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컴플렉스라서 이거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발음하는 게. 그래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스크림 좀 달콤한 목소리라고 해주시니까 정말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헤드쌤님께는 차차 피아노 로고가 박힌 에코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겨울양님. 차라리 그때 피아노를 그만두지 말걸. 굳어버린 손과 내 악보가 읽히지 않는 머리를 보며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차차쌤을 알기 전까지는요. 피아노는 타고난 재능의 선물이자 아이 때부터 꾸준히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잘 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저도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또 노량진의 수험생분들, 신림동의 보시생분들, 직장의 직장인분들, 학교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 모두 차차하세요. 와, 차차하세요. 이렇게 멋진 카피까지 겨울양님께서 오행시를 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공유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블로그에는 이렇게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당신이 차차 피아노 놀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셨어요. 차차쌤의 매력 한번 볼까요? 시원시원한 말투. 차차쌤은 말투가 시원시원하고요. 동영상을 길게 끄는 것이 아니라 할 말만 딱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시원시원한 말투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움. 그럼에도 내용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차차쌤은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알려주신답니다. 그리고 음성 전달력이 진짜 좋아요. 정말요? 음성 전달력이 정말 좋은가요? 여신 이렇게 그어주시고 귀염귀염하게 해줬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곡을 강해주심. 그쵸, 신청곡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정모 때도 말씀드렸는데 편집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겨울양님께도 이제 차차 피아노 에코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11월부터 이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3만 명이 될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여러분. 차차 피아노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셔도 차차 피아노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원 메시지가 선생님한테는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돼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